오늘은 고마웠어.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어. 과실치사 용의자로 날 언론에 제보했던 사람이 이번에 내 기사를 막아준다는 게 우습잖아. 뭐라고? 주홍일 위해서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겠지, 그 사건을. 아니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나랑 이혼해야겠다 싶었든가. 태희야. 그런 거 맞잖아.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할지는 조금도 그런 걱정하지 않았잖아. 그러면 할아버님 쓰러지신 건 그것도 내가 제보했다는 소리야? 네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내가 모르겠다만 난 아니야. 오빠가 그런 게 아니면 누가 그런 건데? 글쎄다. 내가 잘은 모르지만 너한테 내가 제보했다고 알려준 그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. 업무 보고 나중에 받자. 왜 그러셨어요? 뭐? 어머니가 제보해놓고 지원 오빠한테 뒤집어 씌우신 거죠? 좀 나가라고. 주식이 그렇게 갖고 싶으셨어요? 저 생각해주는 척 할아버지한테 주식 받아내서 그걸로 뭐 회사 가지시려고요? 그래서 지원 오빠랑 제 사이 이간질 하신 거예요? 로비 내려가서 우지환이 무슨 짓을 해놨는지 알아보고 나서 나한테 따지든지 말든지 해 좀. 정신을 차렸나 싶으면 어느새 제자리. 도대체 너란 애를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는 거니 내가. 주원 오빠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? 이동철 그 인간을 와이드 경비과장 자리에 떡하니 앉혀놨더라. 우지환 그놈이.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? 이동철이 경비과장이라뇨? 이럴 수가 있어? 이동철 앞에서 내패는 것처럼 굴뗀 언제고 어떻게 그 사람은 우리 회사로 취직을 시켜? 내가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다 봤으면서? 태희야, 네가 믿기 어렵겠지만 이거 다 대표님을 위해서 그랬어. 뭐? 그렇게 놔두면 대표님이 또!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기라도 할까봐? 그게 오빠랑 무슨 상관인데? 태희야. 나는 어쩜 이럴까? 어머니란 분은 자기 딸을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에 제보를 하고 남편의 끔찍한 협박범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회사에 취직을 시키고. 태희야, 그거는 어떻게 단 한 사람도 내 생각을 해주질 않아? 어떻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버림받을 수 있는데?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면 이럴 수 있어? 그 사람 내보내. 서류상이라도 우리 아직 부부고 나 오빠한테 이런 요구 할 수 있어.